고객님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. 아 예. 여기는 이제 그 달고나 농장이고 그다음에 농업법인을 설립을 했어요. 우리 저기 농업법인 주식회사 종묘고요. 우리 시강석 대표이사님 저기 인사하세요. 저하고 공동대표예요. 그래서 임실에 먹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종묘 사업을 이렇게 제가 한 4년을 해봤어요. 지금 4년째인데 전국에서 이쪽으로 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묘목시장이 나무시장이 대표적인 게 경산, 옥천 이런데 임실이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딱 지리적으로 이 임실이 굉장히 삼각 편대가 되는 거예요. 경산 옆에 임실, 그 다음에 그 위에 옥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옥천 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그 시장이 그 돈이 몰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이 나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. 수입도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우리 농민들이 이 농업법인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발전할 수가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임실군하고 그 다음에 이 산림조합이 선두로 돼서 이 농민들하고 농업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앞으로 임실이 이 종묘 특구 나무 특구를 만들어서 하면 치주와 함께 굉장히 그 저는 발전하리라고 믿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피칸 호두 이거는 지금 외성호두입니다. 외성호두 이 알이 굽고 빨리 열리는 외성호두고 그 다음에 피칸 시대표 피칸 호두 좀 가죠. 피칸 호두가 굉장히 그 열매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열매가 맛있습니다. 이 저기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그래요. 피칸이. 그래서 이 임실에 이 피칸 호두 호두가 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농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피칸 호두는 왜 순창 동계에 지금 고봉규 회장이라고 아주 선두주자로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덕치의 면사무소 그 건너편에 보면 굉장히 큰 그 피칸 호두 나무가 있습니다. 이거는 피칸 호두는 뭐 문헌에 보면 천년을 수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나는 아직 천년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천년 또 이 굉장히 장수하는 이 나무다. 그 다음에 이 열매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목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공동대표님이 지금 피칸 농장을 하고 계세요. 올해 아마 열릴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덕치산 피칸입니다. 이 저기 가셔가지고 한번 까 잡숴보세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게 예,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목묘로 이렇게 이 발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조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목반도 만들고 이러한 그 투경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임실이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 임실 치즈가 있는데 임실 치즈에 이 치즈하고 이 피칸 호두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이 그 호두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만든다면 아마 불티날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러한 이게 이 1차 생산이 이건 전부 다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합장님이 이 새로 당선되셔가지고 정말 농업특구 또 그 다음에 군수님
또 그다음에 뭐 새로 어떻든 간에 임실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그 묘목 특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임실의 그 취지와 함께 아마 나무 특구를 만들면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이상입니다.